사전연명 의료예양서 작성 증가, 치매안심센터 제공도 확대. 사전연명의료예양서 작성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 기준 연명예양서 등록 현황을 보면 87만 1,40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작성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증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록기관이 늘고 있는데 2021년 4월 기준 256개 보건소 중 123개가 지원 중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예양서 작성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예양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을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복지부 지정을 받은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의향서만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인지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어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작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관리기관은 연명의료예양서 상담 매뉴얼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도인지장애 등을 위한 인지상담 맞춤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선안심센터도 의향서의 활용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의향서 신청 방문 고령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치매 검사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연명의향서 전반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질환별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